하루에 몇 번이나 가는지 모를 만큼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. 집안에서 가장 신경 쓰는 곳 중 하나죠. 위생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환기도 시키고 변기 청소도 자주 하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? 가장 신경 쓰지 않은 곳인 변기 물탱크를 신경 쓰지 않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. 물탱크와 변기를 한 번에 청소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청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과탄산 소다를 활용하여 변기 청소하는 방법입니다. 과탄산 소다를 따뜻한 물로 녹여줄 거니 마스크와 환기를 시켜주세요. 과탄산 소다를 종이컵에 반을 채우고 녹여줄 볼에 담아준 후 따뜻한 물을 부어 잘 녹여주세요. 이때 과탄산 소다가 녹으면서 전체적으로 하얗게 변하며 기포와 거품이 올라옵니다. 놀라지 마세요. 변기 물통에 과탄산 소다 물을 부어주기 전 수세미에 과탄산 소다 물을 머금게 해주세요. 수세미로 변기 물통 뚜껑 및 커버를 닦아줄 거예요. 변기 수조 뚜껑을 열어준 후 변기 물을 내려주세요. 지금 뜨거운 물을 바로 부으면 변기 물통 내부에 금이 갈 수 있으니 찬물이 어느 정도 차면 천천히 과탄산 소다 녹인 물을 부어주세요.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. 과탄산 소다는 소독과 살균 효과도 가지고 있어 변기의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는 데 좋아요. 기다리는 시간 동안 과탄산 소다물을 적셔둔 수세미로 변기 물탱크 뚜껑과 변기 커버를 잘 닦아주세요. 10분이 되었네요. 이제 변기물을 내려 변기솔로 변기속까지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락스를 활용하여 변기 청소를 하는 방법입니다. 변기 물통 뚜껑을 열어 락스 11mm 소량을 넣어주세요. 많은 양을 넣게 되면 부품이 부식될 수 있어 소량만을 넣었습니다. 살균 소독이 되도록 5분에서 10분간 기다려주세요. 기다리는 시간 동안 볼에 물 한 컵과 락스 5방울가량 넣어 섞어주세요. 섞은 락스물에 수세미를 넣어 머금게 한 후 변기 물탱크 뚜껑과 변기 커버를 잘 닦아주세요. 기다리던 5분이 되었네요. 이제 변기물을 내리고 변기솔로 변기속까지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.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변기를 청소하고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과탄산 소다와 락스는 효과적인 청소제로 변기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살균 소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혼자 생활하시는 분, 업무에 지쳐 나 혼자인데 어때? 다음에 하자 하며 청소 미루지 마세요.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.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변기 청소는 더 중요한 일이겠죠?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변기 청소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. 변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여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작은 노력이 우리의 일상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찰스 살림입니다.